경제 안보 위기. 안보는 실종되고 민생은 파탄되고 그에 가는 우리는 국민들 믿으셔야 합니다. 가만히 서도 국민을 보조한 스카이캐슬 문재인 정부를 온몸으로 막아낼 인물. 사람들만 제도를 위한 방안과 강대 통합을 위해 헌신. 4.3 제5선에서 최전선에 앉아서 반드시 승리. 여전사가 되겠습니다. 살려주시겠습니까? 당을 떠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국민으로 헌신할 제도를 위한 누구입니까? 사정필생의 의지로 국민보장 지킴이 기술에 당의 희생과 통합을 위해 본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가슴 울리는 선택. 김사원, 김술대. 사정필생의 각오로 기호 4번 김술래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제주에서 오신 애국 동지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사랑합니다. 이곳 부산은 저와 인연이 많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란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에게 예쁜 며느리를 전해주신 우리 조씨 가문의 예쁜 딸을 주신 사돈 어른과 안사돈 박가사돈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가라는 분, 나가지 말라는 분. 그런데 제가 결심했습니다. 김경수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를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의 최측근인 손혜원을 구하기 위해서 저를 맹공격하면서 때려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은 결심을 갖고 자유한국당에 여전사라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979년 부산 마산에서 이어진 부마 민주 항쟁은 불의에 항거하여 민주화 운동의 시초가 되었으며 5.18 역시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의 항쟁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정수 부장, 발견의 내장, 그리고 온전하게 광주의 시민의 명예를 올려드리자고 한 저의 말씀 중에서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르나 그르나 저는 5.18 유공자와 그리고 우리 당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앞장서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가 요새 뜨고 있습니다. 김경수를 막기 위해서 그 정치 공세를 넘어 부정한 판사들이라고 선거농단으로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어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DNA는 민간 사찰이 없고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한 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는 문 정권이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사과드리면서 국민에게 얘기한 김순례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리고 오만한 이해찬은 탄핵 세력으로 등장한 우리 당에 대해서 촛불 세력에 대해서 대등하냐고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좀 전에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 너무 씁쓸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안보는 파탄되고 안보가 실종되고 민생은 파탄되고 피해가는 오리무중인데도 국민에게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따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폐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적폐라.
선거가 열립니다. 화끈한 김순례가 불경의 제주에 화끈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그들의 당선을 도와 앞장서고 제가 한 몸을 바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경남원과 책임당원이 손에 손을 맞잡고 무너진 자유한국당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실 겁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 김순례는 화끈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여전사가 됐는데 무엇을 여러분께 꽁지를 내고 감추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할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총선까지 2022년 대선까지 수권 정당으로 제가 앞장서서 탈환하겠습니다. 화끈하게 가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3번 김순례 후보 정면 발표였습니다.